개인화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메시지,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나의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다면 진수성찬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배고픔을 채워주면 되거든요. 우리들 교회 하루 종일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나 또 목회자 자신이나 또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교회 안팎에 일이 많아도 여러분이 그 받은 말씀들을 나의 것으로 삼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지칩니다. 그러면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헌신은 다 돼. 우리 말년에 가서 또 사회 끝에 가서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버리면 정말 참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짧은 한두 마디 메시지라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아까 저기 그 소가 여물을 되씹듯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시다가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참맛, 참 기도 제목, 참 응답을 여러분 한 주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성경을 잠시 같이 봅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이번에는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이제 7월 한 달 동안 이제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의 흐름의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면 돼요. 지난달에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되 여러분이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찾는 그런 한 달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한 달 동안은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하나를 이제 조금 되짚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오해되고 잘못 각인 불이 체질되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잘못 각인된 세 가지,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또 잘못 누리고 있는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근원적인 축복들이 뭐냐면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 예. 많은 분들이 복하면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신적인 복을 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복은 육신적인 걸 말하고 있진 않아요. 예. 복은 어디서 오죠? 근원자로부터 오시는데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가난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뭘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의 지금 슬퍼 눈물을 흘릴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손에 이익을 쫓아 막 다투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온유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다 하나같이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은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이 말씀하시는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시는 그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보면요. 5장과 6장과 7장. 이걸 이제 보통 마운틴 산에서 이제 메시지를 주었다 그래가지고 산상 산 위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거기 이제 7장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왜 놀랬을까요? 뒤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뭔가 다른 거예요. 이전에 들었던 메시지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뭐죠? 이전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두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던 것, 읽었던 것, 여러분이 체험했던 것, 그게 뭐가 돼 있어요? 각인돼 있어요.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체질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나를 절대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러다가 말씀이 꽉 임하에 그 말씀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게 해서 말씀에 반응하게 했다니까요.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고 나니까 말씀에 누가 주인공이 되신 그분을 딱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만나는 길은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에 주인공이 되신 분을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결국 성경 66권은 결국 말씀에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주님과 누리며 인도받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말씀의 근원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입을 열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얼마 만에 여시는 건 줄 아세요 지금? 말라기서부터 세례요한이 오기까지 이 입이 몇 년 만에 터진 얘기인 줄 아세요? 장장 400년 넘게 말씀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닫힌 시대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있어요. 선포되는 메시지가 전부 뭐냐? 우리의 귀를 어둡게 만드는 메시지가 400년 넘게 길게 있었던 시대였다니까요. 그때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마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설교를 마태복음에 쭉 기록했다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에 말씀을 받는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첫째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오랫동안 구습화되고 종교화되고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진 그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그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면 굳이 이걸 기록할 필요 없죠. 뭐 다 이미 들었던 얘기인데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굳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복, 우리가 생각하며 했던 기도,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 이 부분을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 교정시켜 주셨어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메시지, 짧은 메시지보다 여러분이 혼자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속에 기도가 뭔지 한번 여러분, 나의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차이가 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그거에 대한 마태복음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5장에 머무세요. 6장에 머무세요. 7장에 머물러서 한 주간, 여러분 물론 개인 수첩, 기도 수첩도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세 가지 흐름을 꼭 타시라고 이제 늘 말씀드리죠. 개인 신앙생활 할 때 흐르는 개인 기도 수첩 메시지, 그리고 교회와 지역을 향하여 우리가, 내가 위교에 있는 이 지역,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지역교회 메시지,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방향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메시지. 사실 제가 시카고에 왜 가죠? 그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말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심부름하러 갔다가, 저 이 메시지를 어디서 한다고요? 수요 예배 때 한다니까요. 갔다 오면 제가 적어도 다섯 메시지는 할 거예요. 5주 동안. 북미주 산업인 대회 주신 메시지 1, 2, 3강. 그리고 대학 수련해 주신 메시지. 그거를 흐름을 타도록, 그 주일 강단에서는 다 소화를 못하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그걸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어쨌든 중요한 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개인을 향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와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가 뭐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예. 더 나아가서 전 세계복음화, 이제 하나님이 전국과 세계에 일하고 계시는 세계복음화, 이 구원사역을 이루고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지금 주시는 이 언약의 메시지들을 사실은 우리가 다시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세 메시지 흐름은 꼭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묵상은 세 가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꾸 반복하셔야 돼. 묵상의 첫째 의미, 그곳에 머무르라고요. 그곳이 어디예요? 말씀 속에 머무르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뭐 하라고요? 묵상하는, 머무는 시간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 강단의 메시지, 여러분 머물 시간 없었죠? 오늘 뭐 이거 준비하랴, 저 모임에 참석하랴, 또 끝나고 또 연습하랴.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잠시 머물러 있을 만큼 주일은 그렇게 한가롭지가 않아요. 왜들 바쁘세요 이렇게? 주일날 좀 머물러 계실 만한 그런 시간을 회복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일날 좀 말씀 속에서 좀 머물러서, 정말 목사님 메시지 듣기 전에, 정말 교사의 사역을 하기 전에, 정말 구역장 여러 가지 사역 일꾼이 일하기 전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는가, 주님,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하시려고 이 본문을 주셨습니까? 분명히 메시지 주실 거거든요. 그 머무르란 뜻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껌을 씹듯이. 여러분 잘 이거 봐라, 되새김질, 되새김질 하라 그랬어요. 음식도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급하게 먹는 분은요 탈납니다. 가까이 사는 분이 요새 탈이 나가지고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전 그걸 보면 안타까워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뭐냐면 몸 조절을 하신다고, 몸을 아끼시다가 결국은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되새김질은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음식도 천천히, 꼭꼭. 어릴 때 다 배우셨는데 왜 배운 대로 안 하세요?
배운 대로. 어? 여러분, 배운 대로 해야죠. 음식은 빨리 먹는 거 아니에요. 꼭꼭 씹어 드세요. 그래야 뭐가 돼요? 그 속에 있는 에너지를 뭐가 돼요?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새김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말씀을 되새김질 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세 번째, 묵상의 세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예? 음미하라고요. 그 음식 잘 먹는 사람들은 일단은 뭐냐, 많이도 안 먹어. 딱 찍어가지고 여기서 딱 간을 봅니다. 이게 야,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아, 이건 올해 뭐 튀겼나든 둥, 이게 적게 구웠다는 둥, 뭐 아, 요게 요런 고기가 어떻게 요런 맛이 날까. 지금 급한데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 음식 맛도 맛을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뭐 한다고요? 음미해 가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도 그냥 안 마셔요. 술도 뭐죠? 그 맛이 있잖아요. 그걸 뭐 흔들고 향을 맡아보고 뭐 어쨌든 또 입에다가 대뒀다가 또 그걸 꼴깍꼴깍 넘기지 않고 입에다가 머물렀다가 그리고 살짝 넘길 때 녹에서 내려가는 느낌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이래가면서 아, 이 포도주는 몇 년산이야 어땠다 이러면서. 아, 괜히 여기 드시고 싶은 분들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뭐 하나 음식 하나도 그렇게 음미할 때 맛이 있는데, 근데 세상의 것보다 최고의 우리에게 맛을 주시는 맛이 중에 맛 뭐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송이 꿀보다 달구나. 여러분, 말씀이 달아요? 쓰지요? 말씀이 다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단내가 좀 납니까? 이렇게 다시 달콤한 스윗한 말씀을 스윗하게 느끼십니까? 응? 그게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머무세요. 지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머문 그 자리에서 씹으세요. 꼭꼭 씹으세요. 씹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그 속에서 뭐죠? 크,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이 될 때 그게 뭐가 돼요? 나의 확실한 증거가 딱 떼버리는 거예요. 이거 잡고 뭐 하라고요? 이제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 속에서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특히 제가 교회 앞에서 여러 일하시는 일꾼들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또 그리고 앞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 또 우리 많은 수고와 헌신하는 사역자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교회 일시키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받은 은혜가 주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해서 함께라는 단어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3장으로 인해 버림받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실은 더 알고 누리기를 원하셔서 나를 불렀는데, 어느 날 함께 하시는 그분은 온데간데 없고 그분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함께하는 임마누엘과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요 일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일단 교회는 뭐에, 저한테는 교회는 뭐가 됐어요? 일하는 직장이 돼버렸어요. 일하는 자리가 됐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러니까 교역자를 채용하고 또 교역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건 뭐죠?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일시킨 교회 교역자들이 하나같이 다 지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일하지 말래요. 교회에서 일하지 말고 은혜 받아. 자네는 지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야.
맡겨진 사역도 중요해. 그러나 자네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예배 속에서 은혜 받아,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 일하면서 은혜 받아, 힘을 얻어야 그 일을 계속하는 거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그 교회가 날로 날로 뭐하죠? 부흥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계속 늘어나요. 아니 이제 사역 이미 정해져 있는데 오는 거야 막. 아니 당신이 올 자리 없다고. 아니 나 저기 뭐 사역하러 온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왔다면서.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일꾼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뭘 하실까요? 문들을 많이 열어주셔요. 그 열어주는 대로 있는 은혜 받은 사람 순으로 그냥 재파송시키는 거야. 아 그거더라고요 비밀이.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필요해서 사역자를 채용하고 사실은 일꾼으로 맡길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일을 맡긴 사람하고 은혜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제가 신앙생활 가만히 해보니까 내가 함께를 놓치고 뭐 했더라?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일 속에서 지칠 때 사실 어떤 은혜를 받느냐? 어? 만약에 제게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게 없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맛을 못 봤다면 아마 저는 중간에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는 뭐 어마어마한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조금 바라보는 시간, 그때가 되면요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 우리 사람은 결국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교회 안에 일하며 사역하시는 분, 특히 뭐 사회적으로도 많이 사역하시고 일을 하시는 많은 이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에는 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거 없이 뛰다가 어느 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특히 막 워낙 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뛰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참복을 누리실 수 있고 참 기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신앙생활이 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다 뭐죠? 비판하기 안 해요. 다 귀해져. 뭐 창세기 3장 이래로 누가 비판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러니까 비판할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뭐죠? 위로와 동정의 복음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니까요. 결국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건 뭐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어디에 머무시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머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머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머물러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복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기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계속 한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누리시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다가 다음 주에 환한 얼굴로, 투명한 은혜 속에 있었던 그 얼굴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개개인들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두 번째, 은혜만 거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물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인 걸 알고요. 또 내일부터 또 진행되어지는 북미주 산업인 대회와 또 대학 수련회를 놓고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